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. 우리 국민이가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해야지. 자꾸만 무슨 뭐 먹거리 하나 가지고. 저는 악세사리 갖다 말씀드렸죠. 원래 악세사리를 원래 안 해요. 제 직업상 할 수가 없어요. 하고 싶어도 저는 제 사진 보면 전 맨날 이런 수트만 입고 있어요. 정식일자다 보니까 그렇게 악세사리나 이런 걸 원래 아주 옛날에 샀었고 아예 안 샀거든요. 재산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.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?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. 원래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 다 어디서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. 그걸 갖다가 못 그냥 저는 그게 얼마짜리 될지도 모르고 빌린 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저도 어디 건지 모르는데 해가지고 빌렸는데 빌렸다고 얘기했는데 뭐 제가 샀다 그러고 아니 샀으면 샀다 그러죠. 저는 어디 건지도 모르고 좀 빌렸어요. 친구 엄마들이 악세를 필요한데 다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. 그랬더니 아니, 특수활동비가 없어요? 시간도 없어요, 지금. 그건 말도 안 돼, 진짜 시간도 없어요, 진심으로. 다 제가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입는 옷들 같은 거다 완전히 국산이에요, 국산. 저는 제가 뭐 지금 사는 옷이나 이런 걸다 저는 다 이렇게 다 지금 제 카드로 제돈 사는 걸다 지금 저는 다 해놓고 있거든요. 옷값이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소상공인한테 사는 거니까 저는 다 이렇게 해고 있어요. 근데 우리 남편 월급, 제가 지금 돈벌이가 없으니까 남편 월급 사고 제 원래 돈 사는 거니까 비싼 걸살 수가 없어요. 근데 청와대는 왜안왜 그게 그렇게 아니요. 또 처음에 안 들어가시게 된건왜또 그렇게 되신 거예요? 처음에 청와대를 이렇게 옮긴다고 하는 거는 노무현 때부터 계속 말이 있었어요. 문 그랬군요. 대통령도 옮기고 싶었고. 그거 아세요? 아 그렇죠 알죠 네, 문뭐 대통령도 옮기려고 광화문 시대 했잖아요. 연다 네네네. 근데 못 뭐. 옮겨줬잖아요. 저희가 옮긴 거예요. 저희는 사실상 너무나 많이 피해를 봤죠. 거기 들어가면 너무 좋거든요. 아우, 근데 저희 그러니까. 여기 한남동 완전 아주 비교도 안 돼요. 그냥 학구방이요, 거기 비하면. 시설도 아주 낙후돼 있고. 지금 여기 들어가실 관저요? 네네네. 일단 경호 문제가 문제가 돼가지고, 딴 거는 뭐 인테리어는 대충 했는데,